RPG 그대로의 RPG 불멸의 전사 2. 저희가 작년에는 준우승을 했었는데 올해는 꼭 우승하고 싶어요. 네, 우승을 한 지 일주일밖에 안 지나가지고 지금 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 나올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으로 중국 MSI 가는데 작년에는 우승 못했던 거 이번에 제가 들어와서 우승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IEM도 다녀왔고 해외대회도 경험 한번 했고 저희 롤챔스도 결승전을 뛰어왔기 때문에 저는 부담감이나 뭐 떨리는 건 없고요. 나만 잘하자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. 작년에 못 이뤘던 우승이니만큼 해외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못한 건데 이번엔 꼭 우승해서 꼭 작년에 서력을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앞으로 챙겨보실 예정인 PTL 코리아 시청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. 일단 PTL 코리아 시청자분들에게 PTL 코리아 많이 사랑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팀도 응원해주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. 감사합니다. 김정용 코치가 우르구 르블랑 노틸러스 이 조합을 다시 꼭 쓰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. 네. 울프 선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무래도 작년 결승에서 MSI 결승에서 그걸로 졌기 때문에 코치님이 약간 그 캐릭터들에 대해서 애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연습을 조금 하긴 했는데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럼 마지막으로 MSI 이만한 각오한 말씀 들어볼까요? 작년에는 저희가 아쉽게 준우승으로 MSI 마쳤는데 이번 시즌은 꼭 우승해서 아직 쌓지 못한 커리어가 MSI밖에 없는데 꼭 커리어 더 쌓기로 하겠습니다. 작년에 저희가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우승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MSI 상금도 올랐으니까 좀 더 동기부여가 돼서 우승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여담인데 페이커 선수가 숙소에 화분을 키운다고 들었어요. 중국에 가 계시는 동안 화분의 물은 어떻게 다른 분에게 부탁했나요? 제가 키우는 화분이 좀 많이 죽어서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근데 그거는 좀 자주 물을 안 줘도 되는 거라서 걱정 없을 것 같아요. 네, 김정용 코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PTL 코리아에서 나왔습니다. 네. 혹시 챙겨보신 적 있나요? 죄송하지만 잘은 안 챙겨봤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출연자분들이 별로여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. 하광석 씨랑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하광석 씨가 모든 주제의 결론을 SK의 우승으로 네. 짓더라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게 그냥 정치라고 생각됩니다. 저희 팀 팬분들이 가장 많아서 그냥 항상 우승은 SKT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저희 팬층이 가장 두터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SK의 팬을 등에 업으려고 네. 그런 정치적인 계략이다? 네, 딱 보니까 그냥 정치였어요. 저도 이제야 깨달았네요. 네. 선수들 MSI 임하는 각오가 굉장히 남달랐어요. 네. 꼭 우승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돋보였는데 코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. 일단 목표는 롤드컵 우승이기 때문에 꼭 우승은 하고 싶지만 이번 경험이 좀 선수들에게 많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MSI가 저희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못 땄던 우승인데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약간 부담도 많이 돼요.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좀 즐기는 마음으로 하려고 최대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즐기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꼭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